자, 제 오늘 마지막 플레이 리뷰는 얘입니다. 강아지 똥 멕시코기. 얘는 거의 장난감 왕구에 가깝기 때문에 원래 강아지 똥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의 멕시코기 버전입니다. 짜자잔. 이야. 룰북이 있네. 고깃뼈. 자, 웰시코기고요. 꼬리가 있네. 이 게임의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. 요거. 강아지 똥입니다. 똥. 슬라임 재질인데 이런 재질이에요. 자, 얘를 얘한테 먹입니다. 먹여야 돼요. 들어가. 들어가. 먹어. 좀 빼죠. 얼만큼 줘야 돼? 아, 여기구나. 여기에다가 주네요. 밀어넣고. 요렇게 강아지 바닥에다가 먹이를 넣고 얘한테 이제 줍니다. 중요한 건이 소리예요, 소리. 방금 봤습니까? 강아지 똥이에요, 이게. 얘는 이게 답니다. 이 소리, 이 사운드. 이 사운드가 굉장히 리얼하지 않습니까? 이게 다예요, 이 게임은. 그래서 요 게임 원래 게임 규칙은 얘한테 먹인 다음에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요 주사위 눈금만큼 요거를 한 번, 두 번, 세번 이렇게 쥐는 거예요. 한번 나오면 한 번만 딱 하고. 그래가지고 똥이 나오면 똥을 요걸로 빗자루로 쓸어. 똥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, 이거. 이 사운드가 기가 막혀요, 사운드가. 제가 듣기로는 요게 이 사운드를 살리기 위해서 신경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. 자. 약간 변비 걸린 개 같아, 얘. 너무 귀여운데, 너무 사운드가 찰져. 이걸로 끝입니다. 이 게임은 이걸로 그냥 끝났어. 이 소리를 듣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. 네. 이게 답니다. 강아지 똥 웰시코기였어요. 갑벽한 게임, 네. 점수 매겨주세요. 얘는 점수 어떻게 매겨요? 그 다음에, 요게 뭔지 압니까? 요거. 얘 내시경. 거꾸로 하면은 대장 내시경. 앞으로 하면은 위 내시경. 그렇습니다.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게임이고, 다만 조심하실 점은 그 슬라임을 어린 아이들이 먹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. 애들끼리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, 어른들과 함께 반드시 이 슬라임을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. 네. 이상, 강아지 똥 웰시코기였어요.